범죄 피해자 지원 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이어온 관악구는 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자체 지원의 길도 넓히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변보호와 복지, 법률, 금융 등 피해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자리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난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맺은 설치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번 센터 개소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됐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줄여드리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를 통해서 마련될 것 같고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긴 피해자가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스톱센터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치구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만든 관악구는 지금까지 130여 명의 피해자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주로 위로금과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연계된 지원으로 지원 틈새를 메우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그 중앙센터는 강력 범죄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피해자들한테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서. 한편 관악구는 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증액해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최근 사회 현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